네, 공로패 원로장로 문흥채 생년월일 1927년 6월 4일 귀하는 1947년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래 76년의 긴 세월 동안 교사로 성가대 반주자로 지휘자로 장로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성도 일동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6월 2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봉산교회 담임목사 최성주. 사실 제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본교회 신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38년 1월에 시골에서 대구로 전학을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3학기 그때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85년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로패를 준 것 같습니다. 100년 역사 중에서 85년 본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몇 날 며칠 해도 다 못하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 어려운 일,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의 이 교회가 이루어졌는 이 모든 것은 좀 전에 설교하신 목사님처럼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왔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저 생명 다 끝난 까지 저는 봉사합니다. 지금도 봉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본교회 교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마음속에 교회는 무엇이냐? 이것은 시편 기자가 말씀한 대로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의 전이 참으로 아름답다. 주님의 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할 수 있다. 주의 전에서 사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사는 천년보다도 더 귀하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그래서 여기 있는 앞으로의 100년 아름다운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